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저희 벌써 모의고사 1, 2, 3, 4의 문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 5회 마지막 회를 풀 텐데요. 어떠셨나요? 계속 공부하셨는데 5회까지 오시면서 여러분들 좀 실력이 조금씩 상승하는 효과를 좀 느끼셨나요? 예, 그랬을 거라고 믿고요. 이번 시간은 저희가 마지막 5회 부분 어법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이지만 여러분 더 충실하게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잘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법 부분 보시면요. 역시 1부분에서는 저희가 짝수 부분만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무작위로 좀 헷갈리는 그런 문제나 아니면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제들을 선택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모의고사 5회분의 어법 1부분 52번, 짝수 52번을 찾아주시고요. 52번 볼까요? 52번 보시면은 여러분 제시어가 뭐가 나와있죠? 제시어가 껑이라고 하는 부사가 나와있죠. 껑. 일단은 제시어를 확인하시고 제시어가 품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껑은 부사다. 그렇죠? 그 뜻이 무엇이냐? 더욱이다. 그렇죠? 지금 상태보다 좀 더 나은 더욱이라는 뜻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일단은 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짜에 지려 만신핑方面中医比西药有好的了效 있어요. 좀 了效 이런 단어들 좀 생소하죠? 자, 보시면 治療는 뭐예요? 治療는 그 만성병을 치료하는데 이런 뜻이 되겠죠. 만성병을 치료하는데 중의가 뭐예요? 중의라는 건 뭐죠? 그렇죠. 중의. 그러니까 서양 그런 약, 그런 알약 말고 그 탕약 있죠? 중의가 비시야시 그런 서양 의학보다는 더 요거 하우더 랴오샤오 했어요. 더 좋은 랴오샤오 무슨 말이죠? 효과 있죠. 그렇죠? 양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껑이라는 게 여러분 부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답 찾기 굉장히 간단하죠. 부사기 때문에 부사는 어디 쓰인다고요? 자, 잘 정리를 해 주세요. 부사는 주어 뒤에 아니 동사 서술어. 그렇죠? 서술어 앞에 쓰인다. 그럼 어딘가요? 서술어는 동사나 형용사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A가 길까요? A는 답에서 제일 되겠죠? B는요? 역시 마찬가지죠. 자, C도 아니죠. 자, 그래서 형용사인 how 형용사 앞에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답은 간단하게 D가 되겠죠? 자, 그럼 껑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在治疗慢性病方面中医比西有更好的疗效했어요. 그렇죠. 만성병이라고 하는 방면 在什么什么方面 꼭 굳이 해석한다면 이런 만성병을 치료하는 방면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만성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중의가 서의보다 더욱더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요. 짝수 54번 보실까요? 54번 보시면 저예요. 저. 자, 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저는 무슨 뜻인가요? 저. 그렇죠. 동사. 뒤에 쓰여가지고 동사,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동사의 동작의 상태나 지속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동사 뒤에 쓰였기 때문에 동태조사라고 한다라고 했죠? 동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사, 동태조사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동사 뒤에 쓰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동사가 어디 있던가요? 자, 추한 동사 맞네요. 그러면은 A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칸이죠. 역시 B도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C는 아니고, 그죠? C는 아니죠. 왜냐면 동사 앞이니까. 그 다음에 D는 추어 동사니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穿风衣的人 칸타 이句화에 매수어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근데 동작이 지속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죠? 뒤에 문장 콤마가 나와 있는 뒷부분의 문장은 설명하고 있겠죠. 상황을 설명하는 거고 이 저라고 하는 것은 앞단락에 나와야 되겠죠. 앞단락 동사 뒤에 나와야 되겠죠. 뭐뭐 한 채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A하고 B예요. 자,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穿着风衣的人 칸, 타 될까요? 예, 이것도 맞아요. 자, 그러면 B는요. 穿风衣的人 칸저 타 이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A는 穿风衣的 여기서 风이라는 것은 그 뭐죠?
무슨 코트라고 그러냐면 바람을 맞는 윈드 자켓이라고 그래요. 바람막이 그런 코트를 펑이라고 하는데 그 바람막이 자켓, 윈드 자켓을 입고 있는 사람. 그렇죠. 옷이라는 것은 초안 이 동사 자체가요. 굳이 입고 있다라고 안 해도 그렇죠. 생략할 수가 있어요. 옷은 입고 있다라고 안 해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뒤에 보시면은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칸저타. 이래서 저를 한번 빼볼까요? 칸타. 칸타는 그냥 글을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글을 보고 있는 채로 어떤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 동작의 상태를 지속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칸 뒤에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A도 올 수 있지만 A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그렇지만 B는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윈드 자켓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죠? 칸저타. 글을 본 채로 어쩌죠? 글을 계속 보고서도 이지와의 메쇼 한마디도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 사람이 너무 잘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가 막혔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보고서도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 답은 B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56번 보실까요? 56번 보시면은 복문 구조네요. 지야오라는 말이에요. 지야오가 무슨 말이에요? 지야오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죠. 지야오? 당연히 뭐가 나오죠? 지야오? 치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지야오? 삐엔도 나와 있어요. 삐엔은 복문 형태로서 역시 치우와 같은 뜻이에요. 치우, 바로 뭐뭐시다. 만약 뭐뭐 한다면 바로 무엇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우 이 지아오는 이걸 찾아요. 지아오 딱 나왔을 때는 바로 지우나 비엔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아니나 다닐까 나와 있죠. 그렇죠? 뒷부분에 C 뒷부분에 지거 지우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답이 들어가야 되겠죠. 지아오가. 그래서 我也不想得满分只要지거就行了. 찾으셨죠?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일단은 지하고 나오면은 뒤에 찌우나 삐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그 앞에 넣으면 된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我也不想得满分 나도 不想 하고 싶지 않아요. 더 만分 100점 만점을 맞고 싶진 않다. 100점 만점을 맞을 생각은 없다. 지거 지우싱러 지거가 뭐던가요? 지거는 합격선이겠죠? 합격만 하면 지우싱러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중국에서는 직어가 일반적으로 60점 정도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58번 보실까요? 58번 보시면 how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쵸? 눈에 익숙한 그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how는 독특한 표현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까? how는 여기서 어떤 목적을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편리하도록이라는 목적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동사 앞에 쓰이는데요. 일단 문장 전제를 한번 질문을 읽어보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站在门口的乘客请往里走让这位老大爷下车했어요. 그렇죠? 站在门口的乘客했어요. 누가? 지금 승객사, 승객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인가? 문 앞에 서 있는 승객, 그렇죠? 자, 왕리저. 승객들은요, 왕리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이런 뜻이죠. 안쪽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왜요? how는 목적이라고 했죠. 뭐 하기 위해서요? 랑, 저웨이 라오다예. 그쵸? 랑이라는 것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이라고 하는 사역동사죠. 저 랑. 자, 랑. 그 다음에 명사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니까, 이 저웨이 라오다예. 이 어르신, 남자. 따이에는 나이 드신 분인데 남자 어르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으로 하여금요, 샤처, 차에서 내리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오는 앞에 안 쓰이고 C나 뒤에 와야 되는데요. 어디다 넣어야 될까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뒤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로 하여금요? 이 노인으로 하여금, 이 어르신으로 하여금, 그렇죠. 그래서 잘 내릴 수 있게끔요, 라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오는 C가 돼요, C. 그렇죠. 랑 일반적으로 이런 사역동사나 그 다음에 바자구문, 그죠? 빼이자구문이 있을 경우에 이런 수식한 성분은 그 앞에 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보시면요. 이 거치예요. 이 거치라는 건 단숨이에요. 단숨에 아주 짧은 시간, 재빠르게 어떤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자, 지문을 보시면 어떤 뜻인가요? 다지용러 20多分钟 지우파다오러 金茂大厦顶层했어요. 그렇죠?
그는요, 지용러 20 多分钟 있어요. 단지요 20여 분의 시간만 이용해가지고요. 지우 파다올라. 파는 기어 올라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딩을 기어 올라가니까 설마 기어서 올라가진 않았겠죠. 우리가 바샤라면 등산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찐마오 따샤. 그렇죠? 이 찐마오 따샤의 띵청은 옥상이 아니라 만약에 찐마오 따샤가 12층이면 12층 그 마지막 층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찐마오 따샤의 마지막 층까지 단숨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단숨에 올라갔다 했으니까 어디로 답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 거지 찌오 파다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죠. 해석 한번 해볼까? 그는요 단지 20여 분의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거지 단숨에요 파다올러 결과가 나왔죠. 단숨에 어떻게 했어요? 결과에서 파다올러 결과 바로 나왔죠. 진마오 따샤의 딩청 마지막 층까지 올라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자, 짝수 부분만 제가 어법 1부분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는 이 부분에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무작위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61번 한번 같이 보실까요? 61번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일단 지문을 보고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보실까요? 你真是的说两句话有不好意思的 라고 했어요. 니짠슈더는 무슨 말이에요? 니짠슈, 너 정말 대단하네. 너 왜 그러니? 너도 정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슈어 양지화 했어요. 두 마디 말하는 것. 여기서 양지화라는 것은요. 자, 양은 수사로서 둘이라는 뜻이 있지만요. 보통 그냥 몇 마디 이런 뜻이에요. 꼭 둘이라는 뜻이 아니라 몇 마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마디 한다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게 여우. 그렇죠? 여우 그다음에 션머 부어, 일단 형용사. 뜨,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우션머, 이죠? 여우션머, 뿌아오이스, 더. 마지막에 더까지 나와있죠.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뜻은 뭐냐면, 아, 무슨, 뿌아오이스, 무슨 겸연 적느냐, 뭐가 그렇게 부끄럽니?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참, 몇 마디 하는 게 뭐 그렇게 부끄럽다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우션머, 뿌아오이스, 더. 여우션머, 따블려, 더. 그쵸? 여우션머 랴우치더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답은 션머 비가 되겠죠? 다음 6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뚝 띄어서 64번을 가보면요. 多半, 多数, 很多半数 마치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수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일단 지문을 봐야 되겠죠? 刚比找了半天也没找到 했어요. 그 다음에 丢在教室了 수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깡비라고 하는 만년필을 짜올러 반티엔 여기서 반티엔은 반나절이라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이라는 뜻이죠. 그 만년필을 한참 동안 찾았는데 예메요 짜오다 했어요. 찾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띠우는 잃어버리다. 띠우자에 짜오실러 했어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죠. 그럼 뭐가 나왔을까요? 또바는 아마도라는 뜻이에요. 답이 여러분들 A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B는요, 多数, 대다수, 그렇죠? 과반수, 그 다음에 很多는 많은, 그 다음에 반수는 반, 절반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랑 요 B, C, D는 수량과 관계가 있죠? 근데 A는 多半, 그래서 대부분이란 뜻이 아니라 아마도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답이 A라는 거 금방 찾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문제예요. 마치 또반도 반을 넘었다 해서 수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아마도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71번으로 가볼까요? 71번 이런 문제는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뭐 어디 불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뭐 자기 목숨을 버리고 구하다 이런 문제 유형은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보실까요? 消防队员 총진 火海, 把受困的群众全救了. 그쵸. 여기서는, 救了라는 뜻은 구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어떤 복합 방향 보호를 넣느냐, 이런 뜻인데요. 자, 지문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消防队员. 여기서 消防队员은 소방대원이겠죠. 소방대원들이요. 총진, 火海 했어요. 총진은,
아주 뭐 아무것도 물불 안 가리고 돌진하다, 돌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디를 들으세요? 화하이. 불의 바다. 진짜 불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겠죠. 그 불바다로 뛰어 들어가가지고요. 바, 쇼, 쿤덕 군중에서 이 군중. 아주 그런 곤욕을 지금 겪고 있는 그쵸. 공경에 찬 그 군중들을 모두 찌울러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사람이 총진이라고 했죠. 총진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바다로 들어갔기 때문에 답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갔으니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추울라이가 되겠죠. 구하러 들어가서 구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총진 호하했으니까 지울러 추울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C 추울라이예요. 자, 그렇게 이 단어의 특징을 잘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는데 이제 보실까요? 꼬알라이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던가요? 복합방에서 꼬알라이는. 꼬라, 신고라에 원래 정신이 나갔어요. 아니면 잠을 자가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다.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다 할 때 꼬라, 신고라에 깨어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니면 후에후고라에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병의 상태에서 회복되었다 할 때 꼬라에 원래 상태로 돌아오다는 꼬라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지라에는 어떤 동작이 발생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라에 시작되다. 샤오 지라에 웃기 시작했다. 그렇죠? 쿠칠라이, 울기 시작했다. 어떤 동작의 시작점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칠라이를 되겠죠. 그 다음 후엘라이는 뭐? 후엘라이, 돌아오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답은 추라이가 되겠습니다. 74번 계속해서 보실까요? 74번에 면샹, 면뚜이, 면린, 그 다음에 면체는 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막 거의 비슷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유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보시면 여기는 이 단어의 하나하나의 뜻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미엔, 이제 미엔샹은 무슨 말일까요? 미엔샹은 어느 쪽으로 향하다, 방향을 나타내요. 어느 쪽으로 향하다니까 뭐 시간이나 장소, 어떤 방향 이런 걸 나타낼 때는 미엔샹이고요. 그 다음에 미엔이는요. 미엔이는 뭐뭐에 직면하다, 그 앞에 직면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뭐 사회 문제 아니면 아동 문제 노인 문제 직면에 있다 할 때는 미엔린이에요. 이런 뭐 어떤 문제 그다음에 뭐 전쟁 형국 있죠. 어떤 형국을 나타낼 때 형세를 나타낼 때도 미엔린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미엔체는 방향을 나타내요. 방향. 그런데 여기서 미엔뚜에는요 동사로서 어떤 일에 직면하다 그다음에 마주 보고 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추상적인 사물 앞에서 쓰여요. 미엔뚜에 현실, 현실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지문을 읽어보고 어떤 단어가 가장 적합한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위, 현실的人, 죄부시, 단샤오, 파시的人 했어요. 여기서 단샤오, 파시라는 단어는 성어의 성어. 그래서 굉장히 지나치게 소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나치게 소심하다. 그러니까 간위, 현실的人. 이 현실에 감히,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 현실을 마주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현실에 대할 수 있는 사람,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나치게 소심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엔실이라는 게 추상적인 사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엔뚜이를 써야겠죠. 어떤 방향이나 그다음에 어떤 문제나 그렇죠? 어떤 그런 걸 나타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물이기 때문에 미엔뚜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감히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소심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미엔뚜이가 되겠죠? 계속해서 7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77번을 보시면은, 이카이시,我把他,什么什么,你,弟弟了, 이런 뜻이에요. 이카이시, 처음에는요, 이런 뜻이죠. 이카이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바,다 했어요. 바. 여기서 바라고 하는 처치구문 나왔죠. 자, 바는 뒤에 있는 목적어를 끌어오는 거죠. 왜? 강조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바타 했으면 반드시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만 나오면 틀려요. 동사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보호 성분이나 그렇죠? 동사 다음에 반드시 기타 성분이 와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 글을 갖다 어떻게 처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카이시 처음에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나는 바타 그를 어떻게 해서 그를 위해서 처치를 해야 되겠죠. 그를 땅, 땅청, 땅청이라는 것은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청 니 띠딜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그를 말이야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의 동생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B
삐엔청은 뭐예요? 삐엔청. 어떤 사물이 있다가 삐엔청 뭐예요? 물이 변해서 수증기가 됐다 할 때는 삐엔청이겠죠. 설마 그 사람을 갖다가 동생으로 뭐 변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다음 쭈어에는 뭐뭐 쪼에. 쪼에는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 되고 쪼용도 작용이죠. 그게 답은 아니겠죠. 땅청은 뭐뭐를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비가 된다. 계속해서 79번을 보실까요? 79번은 여러분들 보시면 자 많은 한정어, 문장이 길어져가지고 한정, 수식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예문이죠. 항상 79번하고 80번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죠. 자 보시면 랑人吃定的是 그렇죠. 랑人吃定的是 무슨 말이에요? 랑人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한 것은 이런 뜻이죠. 这次竟然通过了入学考试예요. 그렇죠? 이번에 찡란 생각지도 않았는데 뜻밖에도 통고얼러 통고는 뭐 합격해가지고 통과됐다 그런 뜻이죠. 통고얼러 루슈에 가오슈 입학 시험에 이 사람이 통과를 한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찡란이라고 하는 의외의 뜻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시험에 합격을 한 거겠죠. 그렇죠? 츠징이라는 것은 놀라다. 얘가 어떤 애기 때문에 이런 놀랬는지 한번 볼까요? 자 A 보시면은 와와 나看到数字就 뭐야 发昏美痴的弟弟 뭐 이상하네요. 대충 보니까 뭐 숫자를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发昏이에요. 发昏은 막 어지럼 멍해지는 거 있죠. 멍청해지고 멍해지는 그런 동생이에요. 그런 동생이 지금 이 시험에서 합격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정어가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던가요?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였죠? 그쵸.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볼까요? 종속성 명사가 온다. 종속성이나 예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 워더, 내거, 쯔거 이런 말이 되겠죠. 명사나 대명사가 온다. 그쵸. 찾으셨나요? 그렇죠. 자, 문제 보시면은 워나 찾으셨어요? 워나 나의 것이라는 종속성이죠. 워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냐면은 방위사나 시간사가 와요. 방위사, 시간사. 여러분들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은 수량사. 그쵸? 수량구. 그 다음에 4번은 주술구. 주술구는 조어와 서술어라는 말이죠. 주술구. 그 다음 5번은 동사. 그 다음에 계사구. 6번은 형용사 더. 7번은 자, 더가 필요 없는 형용사와 묘사성 명사. 자, 일단 찾아보실까요? 어떤 게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이 일단은 워나, 그렇죠? 워나라고 하는 예소성, 그렇죠? 나의 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소성 명사가 나와 있네요. 대명사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메이츠 칸다. 여러분 보셨어요? 메이츠. 수사 나왔나요? 자, 혹시 방위사나 시간사가 나와 있나요? 그렇죠? 메이츠라고 하는 매번이라고 하는 나와 있죠. 매번이라고 하는 시간사가 나와 있죠. 그렇죠? 매번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는요. 3번이 뭐가 있죠? 수량구가 나와 있나요? 수량구는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 주술구 주어 서술어로 된 구조가 나와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동사구 나와 있나요? 동사나 계사구? 나와 있네요. 칸 동사 나와 있잖아요. 칸다오 수슈 칸다오 수주 이렇게 나와 있죠. 동사구 그렇죠? 칸다오 수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칸다오 수주 쥬, 파훈 더 띠리. 자, 수식하는 명사 나와 있죠.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이거 막 네 개를 이것저것 보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구조, 이거 있죠. 이 원칙, 처음에는 이거. 이 순서대로 쭉 외워두셨다가, 이런 79번이나
번 문제 같은 게 나오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한번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것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일단 해석을 해볼까요? 랑 런치딩 해석, 그렇죠?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것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해석하시면은 놀라운 것은 매번 그 숫자만 보면은 멍청해지는 나의 동생이 이번에 말이야 의외로 입학시험에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법 지금 1, 2 부분을 계속해서 풀어보셨는데 마지막 그잖아요. 1, 2, 3, 4, 5회까지 풀어보는데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똑같은 문제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부사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나오는 부사라는 중국어에서 부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동사나 명사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사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두시고요. 이 부분에 보시면은 어떤 건가요? 비슷비슷한 뜻을 가진데 어떤 명사랑 어울리는가 그렇겠죠. 자, 전체적인 지문에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가 뭐 이런 걸 찾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 단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의 뜻 말고 그 외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79번이나 80번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일단 읽어서 자기가 좀 이상하면은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 순서 일단 답일 것 같으면 딱 답을 찍어 놓으시고요. 이 7가지 그 원칙에 의해서 한번 대입을 시켜서 정확하게 맞으면은 그게 정확한 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이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나은 실력들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랍니다.